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낙지 탕탕이와 육회를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낙지 손질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동네에 있는 육회집에서 사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육회는 육회고 낙지탕탕이는 낙지탕탕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둘을 섞어서 같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고기의 육향이랑 바다의 해산물 향이 솔직히 잘 어울릴지 반신반의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또 막상 배달 온 비주얼을 보니까 이야 진짜 좀 되게 맛있어 보이고 막 침이 추룹추룹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뉴는 왠지 소주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주도 준비를 했고 또 오랜만에 육회 비빔밥도 맛있을 것 같아서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육회 먼저. 먹어줘야 되겠다, 소주. 짠. 육회랑. 와. 짠. 야. 지금 낙지탕탕이랑 육회랑 같이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낙지의 약간 그 비릿한 맛이 살짝 나고 그리고 그 육회의 뭐 그 소고기 향 나는데 이 둘이 막 그렇게 잘 어울리나? 뭐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식감은 잘 어울려요. 식감은 육회에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쫄깃쫄깃함을 낙지가 딱 채워줘서 고기는 잘 어울리는데 이게 맛집이 아니어서 그런가? 사실 제가 사는 청주에서는 낙지탕탕이랑 육회를 같이 파는 곳이 흔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동네에 제일 가까운 데서 주문을 했는데 오늘 시킨 곳은 확실히 맛집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육회 비빔밥 먹어보자.
요 집은 제가 상호를 따로 공개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더 맛있는 데서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호를 굳이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상호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상세보기에 맛집이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광고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 내가 느낀 이 맛 함께 이 맛을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상호를 딱 적었다 그러면 어? 맛집이구나. 근데 상호를 안 적었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았겠지만 맛집으로 추천할 만하진 않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아, 조금 아쉽긴 하다. 제가 사실 그 맨날 뭉티기 시켜 먹던 데에서도 낙지탕탕이를 팔길래 거기서 시킬까 하다가 아 그래도 좀 새로운 곳도 좀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집에서 시킨 거거든요. 근데 아, 아쉽게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할 만한 그런 맛집은 아니었네요. 사실 저도 새로운 맛집을 발굴하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맛집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또 거기 가게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더 잘 되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맛집이 더 오래 있고 그럼 저는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맛집에서 먹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공생관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형성이 되는데 아 오늘은 나쁘진 않은데 막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